작년 오늘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겠죠?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그거 말고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일인지 혹시 아시는 친구 있을까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은 기존의 망원경이 뭐였냐면 허블 망원경이었거든요. 그 망원경을 대체한 망원경인데 어떤 망원경인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를 해주시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돼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임무를 띠고 있어서 인류에게 성탄절 선물 보따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우주로 힘차게 치솟습니다. 이어 27분 만에 망원경을 덮은 페어링 분리와 로켓 분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목표 탄도에 올랐습니다. 웹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간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150만 킬로미터 밖 제2 라그랑 주점, 즉 달과의 거리의 4배 지점으로 향합니다. And it's going to be sensitive to galaxies that are more distant and younger that really formed closer to the start of the universe. So in that way, we're going to see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이 과정에서 테니스 코트 크기의 태양빛 차광막과 종이처럼 접힌 지름 6.5m 주경을 펼치는 등 매우 난해한 우주 전개를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웹 망원경은 성운과 먼지를 뚫고 우주 끝에 있는 1세대 별과 은하, 태양계 밖 외계 행성 등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으로 우주 곳곳을 들여다본 첫 관측 결과를 6개월쯤 뒤 지구로 송신할 예정입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the further away an object is, the more its light is shifted into the infrared. And that's just one of the reasons why we need an infrared telescope. 지난 1989년 첫 개념이 제시된 뒤 3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된이 사업에 미국 항공우주국 등은 100억 달러, 11조 8,5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웹 망원경은 최대 10년간 활동하지만 워낙 먼 우주에 자리를 잡아 개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어때요?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망원경은요, 기존 망원경보다 100배가 더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에서 망원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의 끝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주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밝힐 수 있을 그런 망원경이라 생각을 하고요. 100억 달러, 100억 불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13조? 뭐, 그죠?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400원일 때는 14조 정도 되겠죠. 굉장한 큰 돈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제임스 웹을 통해서 우주를 밝히는 그런 또 사진 같은 걸 찍어서 그 동영상 같은 거나 사진들이 유튜브에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그웹 같은 데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주가 참 아름답거든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때 관측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올까요? 헤롯 왕이 나오죠, 그죠? 이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천문학자가 아니고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와서 헤롯궁에 와서 이야기했던 말이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죠. 우리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온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 근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바로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요 1년여 기간을 컴퓨터로 집중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근데 이 목성은요, 12년마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는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성은요, 30년 정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공전 주기가 달라갖고 이 둘이 하늘에서 한 군데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토성도 이동하고 목성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토성이 느리기 때문에 목성이 저렇게 자동차 추월하듯이 앞질러 가버려요. 저게 20년마다 만날 때는 저렇게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탄생 직전에는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토성이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목성이 뒤따라오더니 토성을 앞질러 가지 않고 만나더니 우리 오랜만인데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빨리 움직이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건데 저런 이상한 현상은 몇 년마다 한번 나타나냐면요, 854년마다 한번 일어나요. 거의 1000년에 한번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에요. 저게 854년마다 일어난다면 이때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일어났겠죠. 그 이후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겠죠. 저게 컴퓨터로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일어나요.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언된 때와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겹치는 때는 요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때쯤이 구세주가 탄생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구세주가 탄생할 때라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제국이 등장할 거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바로 이 머리로부터 네 번째 제국 때에 하늘로부터 누가 오실 거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무슨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 때 오셨죠? 그 예언이에요. 이때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춤을 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주피터가 있죠. 여기 이제 밝은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요게 목성이고 요게 이제 마스니까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스타트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그럼 이제 확신을 갖고 가자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뭐가 가까이 오냐면 태양이 가까이 오죠. 태양이 가까이 오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저 행성들이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저들은 관찰하고 싶어도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에서 춤추는 걸 봤는데 오는 도중 저 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이제 옆으로 비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목성과 토성이 새벽 하늘에 다시 관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분명히 봤는데 오는 도중 안 보이다가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시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게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동방박사고 동방박사를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갔나요? 유대의 왕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왕궁으로 갔겠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유대의 왕, 헤롯 왕이 40년 정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유대를 이제 다스리는 지도층이 있었겠죠. 실제로 헤롯 왕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대인이 아니죠. 네. 그 이야기는 오늘은 그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떻게 헤롯 유대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많은 노력을 했겠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또 이야기를 할 이야기들은 많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주된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많이 노력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은 그 왕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그죠? 못 보고 죽여라. 그냥 다 죽여버려. 두 살 밑으로는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도 성경 지식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 여름 캠핑 때 갔을 때 다니엘서를 좀 살폈기 때문에 대충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거고요.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그 구절은 어딜까요? 미가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돼 있는데 그 미가서의 내용들이 여기 또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걸 이방 사람들이 알고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그 동영상을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봤던 거. 그 동영상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를 띄워주시면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는 대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후반부쯤에 있으니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거 찾아와서 했던 그렇게 이제 먼 길을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미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아주 멀리서 지금은 별이 우리 관측기술이 제임스 웹과 같은 관측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먼 길을 밤낮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경배하고 했는데 어떻게 뛸듯이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너무 기뻐서 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보고 뛰면서 기뻐했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그냥 좀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뻐하는 웃어주는 친구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뛸듯이 기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뛸듯이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 공연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지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우리 공연이 제일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청년부 공연이 좀 더 화려했죠, 그죠? 네, 그 왕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 공연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 화려함보다는 그 본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던 우리 특별히 선곡팀을 제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저한테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듯한 감동.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림자로 표현했지만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이제 그 우리 교회 27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온 사람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270명이 정확히. 근데 그 사람들만 보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가 제일 많이 참석하는 대예배예요. 그 예배에 저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온 게 아니고 11시까지 와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하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요 내려가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어떤 없는 사람? 그거는 이제 안내를 해줄 테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기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1, 2번을 같이 놓고 한 목소리로 조용히 묵상한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제물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